항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서장훈 소지섭 한효주도 속았다. 500억 자산가의 황당한 실체가 밝혀졌다. 최근 예능 프로그램에서 연예인 전문 공인중개사라고 밝힌 남성의 실체가 밝혀졌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최근 강남구청이 자칭 공인중개사 A씨를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최근 KBS 자본주의 학교 옥탑방의 문제 아들, SBS 집사부일체, MBC 라디오스타 등 유명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 당시 A씨는 유명 연예인들의 부동산을 매매했다. 연예인의 가족이나 소속사 관계자들이 연락을 해온다. 고객 자산을 6조 원가량 불려줬다라고 주장했다. 또 서장훈, 소지섭, 이종석, 한효주, 이시영 등의 본명을 언급하며 신빙성을 높였다. A씨는 공인중개사 10기라며 건물만 7채를 가지고 있다. 자산 규모가 약 500억 원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실제로 그는 2016년과 2019년에는 자신의 이름으로 책도 출간하며 연예인들과 스포츠스타, 대한민국 상위 1% 정책의 인사들의 빌딩 매매를 담당하는 부동산 컨설턴트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협회 확인 결과 A씨는 부동산중개법인의 중개부조원이었다. 공인중개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으로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